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릭슨이에요. 안녕하세요, 에릭서 맘이에요. 그림으로 배우는 영어원 차트를 해보겠습니다.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52. Charter. Noun. A written or printed signed statement from a ruler, government, etc. Giving rights, freedoms, etc. to people, an organization, or a person. Example, the rights of the citizens are governed by charter. 52 chart 뭐 헌장 이렇게 하는데 뭐 차트 아시죠? 뭐 우리 그 병원 가면 이런 거그 거기서 뭐 이제 여러 뜻이 있는데 그 기본 뜻이 그 그런 거 보시면 됩니다. 근데 헌장이라는 말이 명령사에 먼저 나와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Noun or written 쓰여지거나 or printed 그 프린트된 인쇄된 signed statement 서명된 statement 진술 from a ruler 그 통치자 왕을 말하죠. government 정부 그러니까 권한을 가진 권력을 가진 사람 말하는 겁니다. etc. 등등 giving rights 주어요 rights 권리들을 freedoms 자유들을 etc. 등등 to people 사람들에게 an organization 그 단체나 or person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이나 뭐 조직이나 뭐 사람에게 그뭐 권리나 자유 등을 주는 건데 그거를 주려면 권한을 가진 자여야 되죠. 그래서 왕이나 그 정부 그 권한을 가진 곳으로부터 뭐 쓰이거나 프린트된 그 서명된 그런 뭐 그런 정서 이거를 차트라고 합니다. Example, the rights of the citizen 그 권리 of the citizen 그 시민들의 권리는 are governed 주어져요 지배되어져요 발 차트 그 헌장에 의해서 그 헌장 그 권리 헌장이라고 영국의 유명한 그게 있죠 그 정치사 보면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권리 장전 뭐 이제 그런 거 역사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있냐면 왕이 옛날에는 이제 세금이라든지 이런 걸다 부과를 할수 있었는데 시민 사회가 커지면서 시민들이 권한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세금은 매길 수 없다라는 유명한 그런 헌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 거기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왕이 힘이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 왕이 모든 뭐땅내 거고 모든 사람들 뭐 이런 것도 다내 건데 이제 국민들이 힘이 커지면서 그런 세금 부과 권한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큰데 그걸 못하게 하고 국민들이 대표하는 의회에 꼭 동의를 받아야만 할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그 헌장이라고 합니다. Next. 차트 보시면 그 라틴어에서 왔죠. 또 특이하게 요거는 페이퍼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라틴에서 올드 프렌치 뭐 그리고 카드. 그래서 차트하고 카드하고 또 어원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카드가 우리 종이죠. 그래서 차트 카드 어원이 같고 이 원뜻은 페퍼, 페이퍼스 뭐 이런 거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를 에릭슨이 읽어 보겠습니다. Middle English from Old French chartre, from Latin chartula. Diminutive of charta, paper, see card. Next. Eternal stage입니다. 차트가 차트. 그 여기 그뭐그 어원적으로 카드, 페이퍼. 그 카드라는 어원 그 발음 거의 같은 뿌리고 그리고 원래 뜻은 페이퍼. 파피루스 뭐 같은 겁니다. 차트 보시면 권리를 명시한 헌장, 그리고 조직의 목적, 원칙, 목적 등을 명시한 헌장, 선언문, 대학기관 등에 대한 국가 인가서 뭐 그러니까 정부 권한을 가진 뭐 이런 정서 같은 거를 다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보면 차트라고 있죠. 요 보면 페이퍼, 파피루스, 립스, 카드. 그 차터가 차트에서 또 ER이 붙은 겁니다. 그래 차트. 우리 그 환자 뭐 환자 목록표 같은 게 있죠. 그걸 차트 아니면 표뭐 발표하는 그런 것도 뭐 그래프 걸려 있는 그런 것도 차트라고도 하죠. 그래 표 인기 가요동 순위표 기록 뭐 이런 것들 차트고 차트 뭐 이런 ER이 붙은 거요또 같은 거 그리고 카드하고 또 운이 같다는 거 이렇게 한 세트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Why is this represented by a picture? 보시면 차트 헌장 차트 보면 페이퍼 카드 어원이 같고요. 그리고
또 요거를 영영사전 보고 이렇게 헌장이라는 말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이제 어려운 말인 거죠. 보시면 법헌, 그러니까 룰이고 글, 그러니까 법이 적혀 있는 글, 그 권한이 적혀 있는 글, 그래서 헌장이라고 보통은 합니다.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이상으로서 규정한 원칙을 선언한 규범, 그리고 권리 헌장이라고 유명한 영국 역사 보면 나옵니다. 요 보면 어떤 분이 이제 이래 헌장을 적어서 사람들한테 공표를 하죠. 그 가장 대표적인 그 세금을 뭐 국민들 동의 없이 그 못하게 한 그런 유명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Next. Final stage입니다. Charter, paper, card. 뭐, 요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문을 에릭슨 마미가 읽어보겠습니다. The rights of the citizens are governed by charter. Next. Sound stage입니다.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52. Charter. Noun. A written or printed signed statement from a ruler, government, etc. Giving rights, freedoms, etc. to people, an organization, or a person. Example. The rights of the citizens are governed by charter. 52. Chart. Noun. A written or printed signed statement. From a ruler, government, etc. Giving rights, freedoms, etc. To people, an organization, or person. Example, the rights of the citizen are governed by a charter. 에릭슨 읽어보겠습니다. 52. Charter. Noun. A written or printed signed statement from a ruler, government, etc. Giving rights, freedoms, etc. to people, an organization, or a person. Example, the rights of the citizens are governed by charter.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52. Charter. Noun. A written or printed signed statement from a ruler, government, etc. Giving rights, freedoms, etc. to people. An organization, or a person. Example, the rights of the citizens are governed by charter. Have a nice day.